사람이 있어요. 이제 올게요. 오케이. 우리 베트남 사람이 안 오세요? 다 한국 사람이에요. 어차피 손님 당분간 삼성 직원분들.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아 국가 비교적 이제 선진국이 된 나라들에 있는 대기업들이 경제 발전이 더딘 아시아 국가들에 진출해서 성착취적인 유흥가들이 많이 들어선다. 외국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뭐 외로워서 이런 가라오케 갔다라는 인증도 해서 엄청 많은 그 방문 가라오케들이 있고요. 베트남 삼성 공장이 여성 노동자들 중심으로 고용이 돼 있는데 그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그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제 한국 남성들이 주로 나와 있고 나가서 거리 풍경을 한 5분 10분만 봐도 아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관광 호텔급의 이런 호텔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. 한국 지역명이 많아요. 부산, 뭐 강남, 저기 제주 마사지도 있었는데 여기 부산 마사지. 잘 올게요. 네. 우리 한국 사람들 주로. 한국 사람 있어요. 이제 올게요. 오케이. 이걸 여기. 저기 오는 사람들은 주로 한국 사람들이에요? 예. 다 전인 다 한국 사람. 한국 사람들. 박민 공장에 예. 한국 사람들. 예. 많아요. 한국 사람들 많이 와요. 많이 와요.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 가는 데를 가야 된다고 그래요? 네네네. 그거는 뭐 어차피 손님 당분간 삼성 직원분들 아가씨 제시가 만동 만동 이거는 뭐예요? 해피 볼륨? 이거는 풍선 풍선 네. 뭐 2차 비용은 나이도 많고 동남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뭐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. 한국 기업,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에 전에 없던 이런 가라오케 문화 그리고 성숙대, 성매매 문화가 이제 이식됐다라는 거를 실제로 확인을 하니까